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펑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포항시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추진단을 구성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현재 기재부의 제1차 점검회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정책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해당 사업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 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부품업체 30여 곳을 유치해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가 설립하려는 경북연구원과 별도로 자체 연구원 설립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자체 연구원이 설립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정책 개발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제주도 등 모든 광역단체는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자체 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과 창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도 연구원을 운영 중입니다. 박사급 전문연구원들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적기에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포항과 전주 등 인구 100만 미만 도시들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어 신속한 정책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내년 초 지방연구원 개원을 목표로 3월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라든지 해안부 설립허가 이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포항 이외에도 경기도 성남과 화성,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이 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고 인구가 50만에 못 미치는 경기도 파주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구원 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방 연구원이 설립되면 무엇보다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포항시가 집행하는 연간 280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비도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이 바뀌시든 행정 조직이 개편이 되든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 연구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와 1년에 30억 원 선으로 예상되는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브레인 역할을 할 지방 연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운영의 효율성 확보인데 경주와 울진 등 동해안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상주, 문경에 이어 최근 영덕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농장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야생멧돼지가 나타난 10km 내 양돈 농가 3호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영덕 전체 양동논가 11호에 대한 긴급 방역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봄철에는 야생 멧돼지 출산기여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이동이 늘어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점자 스티커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복약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약 봉투의 복용 시간, 복용 횟수와 함께 약 종류를 알려주는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여약국은 온누리 자모 등 남구 6곳, 용흥 해민 등 북구 4곳으로 약국 출입문에 복약지도 참여약국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포항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금원기업이 한동대학교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과 가계곤란 학생에게 전달됐습니다. 금원기업은 한동대에 9년 동안 총 2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학생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41만 원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경북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천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년 전큰 불로 79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위해 철거됩니다. 영덕군은 소음과 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 건축물과 아케이드, 교량 등을 5월 말까지 철거하고 30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시장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2021년 9월부터 영덕읍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컨테이너 48개를 설치해 임시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의회가 오늘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본회의에 앞서 네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는데 김상해 의원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창규 의원은 포항시가 100억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인 KTX 포항역 물품하역장 유휴 부지는 3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석곡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입니다.